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20년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느냐, 이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장서야 수사 관행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앞으로 검찰개혁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부동산 대책, 남북관계, 그리고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문들이 쏟아졌는데요. 핫소리, 오디오 파노라마, 그리고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이 나오는 공동뉴스구역 KBS에서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대 국회의 막바지에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유치원 3법이 처리됐습니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을 탄 지 383일 만입니다. 1년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죠. 유치원 3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 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울먹였습니다. 생생한 후기 2부 잠깐 인터뷰에서 들어보시죠. 유치원 3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입니다. 청와대는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과 경찰 관계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요? 이 특별한 이야기 잠시 후 수석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환호 작약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다는 그 유명한 황운하 경찰 인재개발원장 연결해서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용수천 모습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만 하시면 안 되고 클릭을 하셔야죠. 네, 검색만 하다가 많은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클릭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응답하라 숨은 청취자. 자, 오늘 저희가 찾는 청취자는요, 진님을 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름에 진짜 들어가는 진짜 청취자 바로 응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름에 진짜 들어가는 분, 우리 정상근 기자는 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주변에? 아, 매우 가까운 분이 진짜가 들어갑니다. 네. 누굽니까? 저희 와이프 이름이 아... 네. 수진입니다. 수진. 아, 알겠습니다. 네. 수진. 네. 와이프 이름으로 문자를 보내도 됩니까? 네가 보내면 안 되죠. 아, 안 되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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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제하겠습니다. 네. 저 아내분이 보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자, 애청자로 신고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10,000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편의점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빨리 보내라고 하세요. 네. 네. 자, 5시부터 7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97.3MHz로 방송하는 김용민 라이브. 다시 한번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잊지 않고 모두 함께하고 계시죠? 김용민 라이브.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에서의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오영오. 뉴스 오영호 함께할 수진이 남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박수진. 아,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언론사에 재직 중이시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내셨나요? 아, 아직 보냈다는 연락은 없는데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정상근 기자와 함께 또 오늘 뉴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뉴스 뭐 준비하셨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네. 관련해서 몇 가지 이슈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일단 검찰 관련 이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검찰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검찰 개혁 관련된 부분부터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제도적인 개혁 작업은 끝냈지만 여전히 검찰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이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이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고 또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 이 수사관행뿐 아니라 조직 문화의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뭐 오프닝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윤석열 총장을 여전히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엄정한 수사와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라면서도 이 비판받는 조직 문화나 이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일까지 그 윤석열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이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검찰 인사와 관련된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 질문은 안 할 수 없겠죠. 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은 검찰에 있으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라면서 이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이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명단을 가져와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다 라면서 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초법적 권력과 권한 그리고 지위를 누린 것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를 접은 것은 아니다. 네네. 이런 비슷한 발언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남북관계에 대한 그 발언에 앞서서 문자가 나온 게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자, 1249번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터미널 가는 길에 문자 보냅니다. 남자친구 이름에 진이 들어가요. 정봉진. 곧 스페인으로 가서 3주 동안 못 봅니다. 택시 안에서 이름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봉진아, 잘 다녀와라. 이거 저 이덕화 씨 버전으로. 네. 에이, 봉진 씨, 부탁해요. 잘 다녀오시길. 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남북 관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 어떤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이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비관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요구가 이 수긍돼야만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달긴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했다라면서 이 북미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 양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나가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며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 상응한 조치 속에는 대북 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또 신년 들어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 북미 대화와 별개로 남북 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라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는 아 이거 궁금했어요. 네. 네. 이 북미 관계의 모멘텀을 되살리는 한편 이 남북 간에도 북미 대화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면서 그에 대한 한미 사이의 이견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예, 그 말하자면은 좀 뚜렷이 한 게 없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한미 사이의 이견은 없다는 말이 오늘 새로 나온 말이긴 합니다. 아, 그러네요. 한미 사이의 이견이 없다. 네네. 그러니까 남한이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지지한다. 뭐 이런 뜻이네요. 네, 그런 네.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이걸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해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신년사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언급했는데 네네. 그 전년도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면서 네. 이번에도 또 한 번 하여간 이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가 없다. 이 패배는 없다. 반드시 이기는 길로 가겠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단순히 이 가격을 더 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원상 회복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 원상 회복이라 함은 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이 분명한 것은 부정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면서 네. 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2%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과거 경제 성장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지만 우리와 비슷한 이 3050 클럽 중에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를 기록한 것이다 라면서 네. 아주 어려움 속에서 선방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문제도 좀 논란이 됐었는데 네. 네. 이에 대해서는 이 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구 등을 통해 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규제 혁신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신구 사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 기구가 별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년 기자회견 관련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정세균 국무총리 네,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군요. 네, 이 46대 국무총리이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총리 임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오늘 임명장 전달식에는 이 정세균 총리의 부인 이 최혜경 여사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한편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환송식을 갖고 2년 8개월의 임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환송식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낙연 총리는 그냥 청사 출입문에서 직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그냥 짧은 소감을 말하는 방식으로 끝을 맺었는데요. 네네. 이낙연 총리는 이제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건 국민과 국가, 정부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것을 쏟아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울러 신념이 굳고 배려가 많은 대통령을 모시고 또 헌신적으로 열정적인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국민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영광이라면서 부족한 자를 사랑하고 질책해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총선 출마 네. 의지가 확고하고 종로로 이사 갔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네. 얼마 전에 종로로 이사 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종로 출마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고 네. 예, 그렇다면 종로에서 큰 빅매치라고 하죠. 예, 빅매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 또한 또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의 유학 관련 의혹이 보도됐는데 사실 뭐 이런 보도가 나올 때 네. 당사자가 침묵하면은 이 보도가 잘 안 되는데 말이죠. 나경원 의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 스트레이트 보도가 또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지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나경원 의원의 대응까지 묶어서 어제 방송 내용까지 해서 네네.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 스트레이트는 이 나경원 아들 황금 스펙 2탄을 방송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18일에 1탄이 방송했었는데 어제 이제 2탄이 방송이 된 것이죠. 이 제작진이 미국 현지 취재를 통해서 의혹의 이 실체를 추적한 끝에 이 나경원 의원의 아들의 이 학술 포스터 표절 및 저자 자격 등의 의혹을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네. 방송 내용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 아들이 연루된 이 문제의 포스터 두 편이 발표된 이 국제전기전자기술인협회가 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표절 의혹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라고 이 스트레이트 제작진에게 밝혔는데요. 네. 이 포스터 제출 당시 고등학생이던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이 서울대 대학원 소속인 것처럼 표기된 경위도 함께 파악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네. 이 방송에는 이 포스터를 본 그 국제 전기전자 기술인협회 지적 재산권 담당자가 나경원 의원 아들은 천재인가라고 되묻는 장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네. 나경원 의원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글쎄요, 뭐 기분 좋은 기분이 좋았을까 궁금해집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스트레이트는 나경원 의원의 이 각종 의혹에 대한 고발에 대한 수사도 제자리 걸음인 현실을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국민 공동 고발을 포함해서 총 9차례 고발이 진행 중이지만 이 검찰은 고발인 조사 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관련 내용을 취재한 서유정 기자는 이 나경원 의원 자녀 유학과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더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스트레이트에 대해서 이 민사뿐 아니라 형사고소도 진행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나경원 의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18일 이 허위사실 및 왜곡된 내용을 보도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라면서 이 제작진들은 특정 방향에 맞도록 전형적인 악마의 편집으로 억지 방송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진행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과 관련한 의혹을 검찰이 전방위로 털어도 뭐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뭐 어떤 부분에서 지금 검찰 고발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걸었다면은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네, 것이고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민사에 국한된다면은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법원이 수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알려진 내용만 갖고 혹은 뭐 이제 소를 제기한 쪽의 입장만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형사고소로 간다.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뭐죠? 네,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이 원유철 의원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이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수수하고요. 네. 이 정치자금 6,500만 원을 죄송합니다. 네. 이 부정 지출한 혐의,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이 금융기관의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 네. 그러니까 알선수재 등으로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또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서 이 자신의 지역구인 이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네 곳으로부터 1억 8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이 2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2년이나 갈 재판인가 싶네요. 네, 그러게요. 어쨌든 1심이 오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1심에서 이 원유철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그 원유철 의원의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이 징역 10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징역형이면은요, 이거는 뭐 네.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죠. 네. 네. 다만 이제 법정 구속을 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상 분리 규정에 따라서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 원 그리고 추징금 2,500만 원을 별도로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벌금 추징금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징역형이었다는 점에서. 네. 이게 만약에 확정 판결된다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20대 국회가 다 끝나긴 했지만 뭐 이것은 21대 총선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그렇죠. 되고 있고요.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오늘 받은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은 네. 뭐 21대 총선에서도 배지를 떼는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서 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원유철 의원이 5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성실히 의정 활동을 해왔고 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타인 명의로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 원유철 의원이 확정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이러한 혐의가 피선거권 박탈까지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유철 의원은 항소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성근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라디오 정보센터는 2부에서 이제 만나야 되겠군요. 예. 교통정보센터를 가야 됩니다. 자,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기온도 뚝 떨어진 데다 눈과 비도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행을 부탁드립니다. 고속도로 돌발 구간 중심으로 살펴드리면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순천 2터널을 앞두고 2, 3차로와 갓길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로로만 운행이 가능해서 후미정체 빠르게 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사이 정체는 광교터널 부근 2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었습니다. 이후 월곡 분기점 일대로도 짧게 제속도를 못 내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남사에서 오산 또 신갈 분기점 일대로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더 올라와 서울 요금소 5678 차로는 작업으로 막혀 있는데요. 이 여파로 부근 2km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도 교통량이 꾸준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평택 시흥 고속도로 시흥 쪽은 조암에서 송산 마도까지 12km 구간에서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Step by step. 김용민 라이브 용피즈 운덕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아까 그 김기수 변호사 기자회견문에서 이러한 사단의 가장 큰 책임은 임명을 지체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단, 아마도 특정한 상황에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네. 사단이란 표현 쓰는데 틀린 표현입니다. 네. 이 맞습니다. 네. 이 맞다. 변호사께서 또 맞춤법을 좀 준수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10개월 뒤면 한글날입니다. 아, 그렇죠.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스텝 바 스텝.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정치 사회와 민생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 걸쳐서 진행됐는데요. 북미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남북 관계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남북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협력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외교란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지금 북미관계 대화의 교착 상태와 맞물리면서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은 권력에 굴하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앞으로 윤석열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앞장서야 수사 관행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가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그다음에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의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수사관의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 위법 행위다. 이런 입장이고 검찰은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재반박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박지훈 변호사와 한겨레 김환 기자가 검찰의 영장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왜 청와대에서 자료를 주기가 어려웠는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료를 주기 어려웠는지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청와대에서 목록에 대한 시비를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록이 정해져 있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 뭐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세 목록까지 당연히 청와대 요청을 했고 우리가 뭐를 압수수색할 건지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청와대가 이 부분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일단 영장을 좀 보면요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네. 범행계획 공문 관련 문건. 아하. 그리고 피의자를 한 18명으로 적실하고 뭐 그 관련된 자료 다 달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영장을 갖고 왔습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주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장소 자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에요. 네. 그래서 책임자가 승낙을 하고 이미 제출 형식밖에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알아야 줄 수가 있는데 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한 트럭을 그냥 줘야 돼요. 범행 계획 공모 관련 문건 18명 다. 그러니까 주기가 어렵죠. 김용민 라이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의 잘못이 크게 두드러졌던 사건들인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그리고 버닝썬 사건 같은 일 이런 일들이 재발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형세 단장은 그 사건들은 이번 법 개정과는 무관하다. 지휘권은 폐지됐지만 경찰의 잘못을 검찰이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예로 많이 드는 것이 화성 8차 사건이고 버닝썬 사건이고 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이 예. 현재 검사의 지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뭐 그 사건의 공간은 변론으로 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현재 지휘가 있는 구조에서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법 개정하고는 무관한 사건들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경찰의 잘못들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예. 위해서 예. 지휘는 폐지되지만 약 10가지의 검사의 통제장치가 신설이 됐습니다. 새롭게 예를 들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는 검사가 여전히 영장 신청 청구권 갖고 있기 때문에 김용민 라이브. 이란 정부가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를 시인한 이후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미 분위기에서 반정부 집회로 분위기가 반전된 것인데요.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특훈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격려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파들의 시위로 이란의 현 정권이 무너지면 미국의 중동 정치 개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문제는 이 개혁파들이 이제 시위를 해서 정권이 무너져도 미국은 큰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위에 의해서 이 권위주의 신정 정권이 좀 약화되고 미국이 네.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최상이지 또 이제 시민에 의해서 이게 정권이 무너지면 오히려 개혁파가 있다게 되면은 미국의 중동 정책에 차질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하고 협상 테이블에 아주 취약한 상태로 나오는 걸 원하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트윗을 보내고 그 시위를 격려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난번 이제 시민 이제 총격 그 학살 때도 예. 미국의 사주를 받았다고 물어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미국이 개입하고 트럼프가 트위터를 날리는 것은 그 순수한 시민 운동을 왜곡시킬 소지가 아주 큰 거죠. 이게 말씀이시죠. 이제 딜레마입니다. 그런 말씀이시고. 비틀즈의 Come Together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름에 진짜 들어간 청취자분들 신고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응모해 주셨습니다. 9751번 쓰시는 분 권기진님, 6687번 쓰시는 분 이진출님, 3977번 쓰시는 분 편남진님, 그리고 이진주님, 네, 그리고 7073번 쓰시는 한유진님, 5009번 쓰시는 분 장진일님, 7585번 쓰시는 분은 장모님이 진시성을 가지신 분인데 진화자 여사님, 진화자 여사님, 네, 아, 지화자가 생각이 나고 말이죠. 네, 아주 기분이 좋은 이름입니다. 자, 0730번 정유진님, 아이고, 그리고 KK님, 부모님 댁에 토종 진돗개님이 계십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저 진돗개도 진이라고 해서 보내셨구나. 예, 3370번 쓰시는 분 박정진입니다. 네, 작년 여름 우연찮게 김용민 라이브를 차에서 들었는데 첫인상은 오, 이런 시사라디오가 있었나? 신선한 느낌을 확 받은 이후로 거의 매일 듣게 됐습니다. 저에겐 활명수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됐습니다. 말로만 이러지 말고 저 청취율 조사 전화 왔을 때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지행합이 되는 겁니다. 네, 자, 7548번 쓰시는 분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매일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제 이름은 진용기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진용기님. 진짜 용기의 표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249번 쓰시는 분, 아까 정봉진님 소개해드렸고, 6514번 쓰시는 분, 저도 수진이랍니다. 아, 그래요. 수진이란 이름 많죠. 네. 5690번 쓰시는 분, 이효진입니다. 라고 하셨고, 조진주 씨가 아니라 조진수님이시네요. 조진주 씨 오빠인가? 네. 자, 여러분 응모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쏙 인터뷰. 귀에 쏙, 마음에 쏙, 쏙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20대 국회 막차를 타고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네. 법안이었죠.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환호 자객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다. 이렇게 소감을 밝힌 분이 있습니다. 전 울산경찰청장, 전 대전경찰청장, 지금은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네, 황운하 원장 나와 계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그러니까 이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황운하 원장께서는 오랜 시간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때론 강경한 목소리도 내오곤 하셨는데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셨는지, 뭐 대략 환호 자객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다 이 말씀에서 뭐 힌트를 얻습니다만은 뭐 이런 감정 말고 또 다른 어떤 그런 감회가 있으시다면. 예. 제가 1985년에 경찰관으로 이제 임용이 돼서 네. 경찰 생활 지금 35년째 접어드는데요. 네네네. 어제가 이제 가장 기쁜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청년 경찰관일 때. 네. 예, 그때 우리 경찰 조직이 수건 사업이 경찰 수사권 독립이고 그리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고 네. 또 경찰 기구의 독립이다라는 3대 수건 과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었고요. 네. 특히 저는 일선 수사부서, 즉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현재의 형사사법제도, 네.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이 집중된 형사사법제도가 어떤 해악을 끼치게 되는지 이것을 생생하게 옆에서 잘 지켜볼 수 있었고요. 네네네. 또 일반 국민들도 피해 사례를 겪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경찰관들이 어찌 보면 가장 큰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 잘못된 형사사법제도에서 기인한 검찰권 남용, 네. 검찰권 남용의 직접적이고 또 가장 그
심대한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경찰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 싶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어. 또 경찰도 억울한 피해를 겪어서는 안 된다. 네네. 아, 형사사법제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네네. 아, 이런 측면에서 이제 수사권 독립을 계속 주장해 온 것이고요. 예. 예, 예.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형사소송법이 무려 65년 만에 개정이 된 셈인데요. 그렇죠. 그 예, 우리 예. 원장님께서는 일선 경찰에 계시면서 아, 이건 정말 아니다. 이 경찰에 대한 지휘권 잘못됐다라고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신 때 그 에피소드 그렇죠. 한번 좀 들려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네. 이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이제 존재하는 이유를 네. 검찰도 그렇게 주장하고 또 많은 형사법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합니다만은 네.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고 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 침해를 바로잡을 수 있지 않느냐. 네네네. 아, 거기에서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의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거든요. 네네네. 언뜻 들으면은 일리가 있어 보이고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거나 경찰 수사를 감시 통제하고 인권 침해 를 막을 수 있다면 그런 제도에 얼마든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그런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즉 그 많은 경찰의 수사 사건에서 소수의 검사, 네. 검사가 2,300명쯤 되는데요. 그 중에 또 그 검사 이제 경찰의 수사 지휘를 담당하는 검사는 또 그 중에 일부이거든요. 네. 예, 근데 뭐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공판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네. 그중 이제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지휘권 행사하는 부서는 또 일부 검사들인데요. 그 소수의 검사들이 경찰에서 무슨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죠. 네, 네. 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런데 네. 화성 지금 8차 살인 사건에서 경찰이 네.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씌웠지 않습니까? 네네네. 억울하게 이제 옥살이를 한 사람이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네네. 그 사건은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네. 수사 지휘는 누가 합니까? 검찰이 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사 지휘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거기에서 예컨대 인권 침해가 있고 뭐 고문이 발생하고 네. 어떤 그 허위 자백이 발생하고 하면 네. 검사가 감독하에서 지휘하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실질적인 그런 중대한 경찰 수사의 과오나 인권 침해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한 경찰 수사의 과오를 막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경찰 내부에서 실효성 있는 수사 지휘가 이루어져야죠. 내부에서 실효성 있는 통제가 이루어져야죠. 네. 그렇지 않고서는 멀리 있는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수사 지휘권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로서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인 역할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네. 검찰의 권력으로 이용이 됩니다. 즉 내가 아무 때나 경찰 수사에 개입해서 네네. 경찰 수사를 막을 수도 있고 경찰 수사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네네네. 내가 개입하고 싶은 사건만 골라서 즉 예컨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구한테 좀 청탁을 받았으니 이 사건에 내가 수사 지휘권을 활용해서 좀 개입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활용이 되거나 또는 경찰 수사가 예컨대 검사를 향하고 있다 하면은 네. 아, 이 수사는 방해에 되겠다 네. 생각이 들면 수사 지휘권을 활용해서 방해라는 것이죠. 네, 얼마 전에 네, 서초 경찰서에서 가져간 예. 그 휴대전화 돌려달라고 이제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더니 예. 바로 기각을 해버렸어요 검찰이. 예. 그 예. 검찰 출신 수사관 그 이 조국 아니 조국이 아니었죠 그때 그 울산 시장 예. 이 하명 수사 관련한 그런 예. 수사 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이제 확보를 했는데 이걸 검찰이 또 가져갔고 가져간 휴대전화
돌려달라 했더니 또 돌려주지 않고 그랬던 일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예, 예. 그래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이번 형사성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그 피상적으로 인식하면 꼭 필요한 제도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지만 네. 그러나 그 실질을 잘 아는 분들은 그러한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권력을 강화할 뿐이지 네. 즉 아무 때나 경찰서에 개입하거나 경찰서를 알겠습니다. 방해하거나 네. 이렇게 활용이 될 뿐이지 네. 경찰서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감독, 통제 역할은 하지 못한다. 네. 예, 그래서 예. 그렇다면요 예. 원장님. 예. 검찰의 통제나 예. 감시는 뭐 그냥 허울 뿐이다. 그렇다면 예. 이제 경찰이 자체적으로 통제나 감시를 해야 할 텐데 예. 그 경찰의 내부 통제나 감시 시스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지금까지는 경찰의 내부 통제나 감시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그 역할을 기대한다는 건 무리죠. 검찰이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예, 예, 예. 예컨대 경찰 내부에서 수사관이 있고 그 수사관을 지휘 감독하는 감독자가 있겠죠. 네. 예컨대 뭐 수사팀이 수사관이 있고 수사과장이 있겠죠. 또 경찰서장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지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과장이 열심히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수사하라고 이렇게 예컨대 이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수사하자 네. 이렇게 열심히 이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더니 검사가 네. 엉뚱하게 이 수사과장의 의견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의견으로 수사를 방해한다. 네. 이랬을 때 이 수사과장은 그 허무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자신의 그 지휘 감독은 네. 그냥 공중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예, 예, 예. 부당하든 말든 검사의 수사 지휘대로 이 수사관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감독자가 열과성을 당해서 감독하려고 하겠는가? 검찰의 통제보다는 네. 경찰 내부 통제가 훨씬 더 예. 그 수사의 어떤 본령이라든지 혹은 뭐. 본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잘 작동이 안 됐지만 네네. 이제부터는 예. 이제부터는 이제 내부 경찰 책임 하에 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 책임 하에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네. 그런 체제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경찰 내부 통제는 굉장히 강화될 것이고 네네. 통제를 담당하는 이 지휘 감독 위치에 있는 네. 사람들도 네.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네. 그 지휘 감독을 하지 않으면 수사관들에게 수사관들 설득할 수도 없고 네. 수사관들에게 영이 서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예컨대 자 그래요.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또 경찰 권한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치 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역 경찰을 이제 독립시키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보세요? 이제 자치 경찰제는 사실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예. 또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 네. 예,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제 또 하나 측면은 이제 분권이죠. 분권. 네. 즉 중앙 집권화된 큰 조직의 경찰 조직을 쪼개가지고 그래서 그 국가 경찰이 일부 남고 네. 지방 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제 경찰을 떼어줌으로써 네, 네. 경찰의 규모 조직 규모를 이제 축소시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경찰 조직이 너무 비대화되는 네. 너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네. 한편.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펼칠 수 있고 또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자치경찰제는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네네. 예, 다만 이제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어떤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고 네네. 치안 현재는 대한민국 치안이 세계에서
뜸가는 수준으로 치안이 좀 안정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그 치안의 시스템이 잘 이렇게 체계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네. 불필요한 이제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설계한다면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분권의 측면이라든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검토될 만한 도입될 만한 충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밀한 설계가 국회, 필요하다. 예, 네, 예, 예, 국회에서 이 그 법안이 네. 예, 그 뭐 논의 중에 예, 있습니다만은 네. 이 자치경찰제라는 것이 이 수사권 조정의 후속 작업으로서 또는 네.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간 수사권 조정 법안이 지지부진해서 네. 이것도 같이 논의가 지지부진해 왔었어요. 아, 그렇군요. 자, 뭐 현안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일단 신임했지만 인사파동, 과잉수사 논란에 대해서 공개 경고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문 대통령 기자회견 혹시 보셨습니까? 아, 제가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아직 못 봤습니다. 예, 예. 최근에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의 움직임 같은 거 한번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최근에 그 인사 파동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그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이제 이 검찰의 수사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이나 네. 이런 것은 보장이 되어야죠. 네, 네, 그런데 예. 검찰이 예. 수사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방패 삼고 네. 자신이 가진 수사권을 무기로 네. 그 수사권을 남용할 경우는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근데 검찰의 판단은 항상 정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일 수 있고 또는 수사권을 남용하는 판단일 수 있고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네. 예컨대 그 검찰의 조직 논리를 최우선으로 해서 또는 검사가 지나친 공명심과 승부욕에 빠져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아닌 것 같은데 계속 파헤쳐서 네. 뭐가 나올 때까지 이게 안 나오면 이거를 다시 파보고 해서 인디언 기우제 시기에 그런 수사를 진행한다면 네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면 그로 인한 그로에 대한 그 통제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그 검사가 몹시 잘못을 해서 범죄에 이를 정도의 직권남용을 했으면 공수처가 앞으로 생겨서 공수처가 그 검사를 형사처벌하면 되고요. 네네. 그 단계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 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또는 이제 어떤 잘못에 대해서 네. 임용권자 즉 선출 권력에게 국민들은 그 주권을 위임했지 않습니까? 네네. 검찰권도 국민들이 검찰에게 위임한 겁니다. 네. 검찰권을 오남용하면 네. 선출 권력인 즉 임용권자가 인사권과 징계권으로 이걸 통제하는 것이 네. 이게 바로 민주주의거든요. 예, 예. 이것을 그 수사 방해라고 무조건 연결시키면 안 되죠. 네. 네, 검찰이 정당한 수사를 한다면 네. 그렇다면 방해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데 정당한 수사라는 알겠습니다. 전제가 있냐 이거죠. 네. 자, 황운하 원장님. 짧게 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어떻게 검찰 소환 통보 받으신 일 있습니까? 없고요. 네. 예, 뭐 저는 이제 지금까지 검찰로부터 예. 연락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아니 뭐 언론에 보도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예, 한 번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예예 예. 예, 예. 예. 뭐 언론에는 곧 소환, 이번 주 소환, 금주내 소환, 뭐 소환 임박 예, 예. 예, 이런 기사 나온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네. 그러나 한 번도 저한테 예. 출석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었고요. 하명 수사를 한다면은 하명 수사를 수사한다면은 당연히 황운하 원장님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수사의 책임자였으니까요. 네. 네,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원장님 하나만 더 출마하십니까? 예. 안 하십니까? 내일 오전에 네. 예, 그 입장을 밝히기로 제가 공지했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예. 지금 막바지 고심 중에 있고요. 예. 내일 오전에 네. 제 입장을 밝힐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황운하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오전에 어떤 말씀할지 또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